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앞에 헤어스타일이 특이한 분이 시골 깍새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열심히 뜨고 있는데 여러분 잘 좀 부탁드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저 엔진톱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분이 그 톱 사용법을 솔직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깍새님 솔직히 한 말씀 드리니까 이 시동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왜냐? 예. 저 오시기 전에 확인해 봤습니까? 예. 시동? 어제 저 밤에. 그러면 되는데. 아. 상태가 별로 조금 편 아닌데. 아. 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 있습니다. 확인을 다 해봤어요. 내가 알기로 이게 땡기면은 이게 시동이. 시동은 제가 클까요? 아니, 아니, 하면 돼. 아이. 네, 아, 죄송해. 자, 이게. 예. 자, 요것만 알려줘봐요.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요것만. 올려서? 올려, 이렇게. 네, 몇 번 땡기고. 예, 나무톱이니까. 네. 이게 예, 제가 이런 상태에 땡깁니다. 안 해요. 예. 아니야, 지금 뭘 안 풀려. 아이, 잠깐. 예. 아, 브레이크 좀 해 봐. 네. 이게 예. 아, 이거 촉 형님 눌러 드린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게 밀면은 브레이크 걸리고 예. 이러면은 풀리거든. 아. 이게 지금 국가시가 안 먹잖아요. 예. 그러면 아, 그거 아니, 그거. 아, 예. 그건 관련이 없고. 예. 초크가, 요거 같은데. 여기 초크입니다. 이게 이 초크야. 여기 누른 상태, 뜬 상태로 올려. 아, 이렇게. 예. 그리고 내리면. 예, 내리는 상태에서. 시골 깍새님이 힘들게 그 엔진톱을 들고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저 선배로서 한번 시범 케이스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 오신 김에 올라가서 나무 한 짐이나마 해드리고 가고 싶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내가 술 취해서 주장하는 거 아니죠? 자, 진짜 여쭤봤어요. 오신 김에 물론 그 시골 깍새님의 컨텐츠겠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러나 나무 한 짐이라도 해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올라가서, 예, 우리 저 위에 가서 나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저, 우리 시골 깍새님도 멍그름 하셨으니까, 저도 좋아요. 사실 저렇게 와 도와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내 혼자 힘이 딸려요, 여러분. 자, 올라가서, 우리 뗄감 한번 해봅시다. 예. 아우님. 네. 갑시다. 가자. 네, 받죠, 네. 자, 우리 저 굴피집 어르신 약 15일 만에 올라오셨는데, 우리 이분이 저 시골 깍새의 채널 운영자이십니다, 여러분. 시골 깍새님. 헤어스타일도 특이하고, 무슨 22세기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여친도 좋아해요, 양반을. 아이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님 찍으시는데 제가 동선을 가려서 함도사님께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반에 잘 몰랐습니다. A도 바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A도 바른. 와, 참. 그럼 내가 볼 때 참 믿음성이 가네. 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함도사님들의 어떤 시야를 가려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올라가서 저 역시 오늘 술이 취해서 저 더 채기 전에 올라가서 저 우리 아우님들하고 나무 톱 가져와야지. 아, 예. 자, 여기 오면은 여러분 무조건 뗄감을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이게 아니고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아우님, 손톱을 해, 손톱. 알죠? 그 손으로 썩싹. 우리 구독자예요. 아, 예, 함도사님이시네요. 아, 참. 우리 구독자님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저 아시겠지만 깔딱고개. 그거지, 내가 거기서부터 짊어지고 온 거예요, 짐을. 아이씨. 우리 구독자님들 화이팅! 형님도 처음 보는 분이세요? 처음 봤어요. 누구세요 하니까 누구긴요? 함도사죠. 아이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이 짐을 짊어지고 오시는 내가 내려놓고 내가 받으러 가야 돼. 이랬더니 덜렁덜렁해. 느낌이. 아, 이 양반이 받아치고 올 것 같아. 그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진짜 숨어서 그랬대. 아유, 참. 아이고. 굴피집에 올라와서 나무 하나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한 이 나무길을 따라서. 에야. 야, 워낙 무거우니까.
죽은 나무라도 뭐 이렇게 무겁나. 아이고, 산골에 어느새 어둠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오늘 그 우연찮게 저 시골 깍새님하고 오늘 연합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깍새님은 저 멀리서 오셨는데 우연찮게 저하고 이렇게 합류가 돼가지고 오늘 좋은 일을 이렇게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아이고야. 아, 이거 장난이 아니네. 아이고. 아. 아이고야.
어르신, 오늘 이래서 땡 잡았네. 형님이 와가지고 또 톡을 가져와가지고. 아, 어르신 용을 또 갖다 놓고. 또 키우셨네. 내가 그냥 손 편지 안 됩니다. 좀 이따 한 잔 더 해요, 나랑. 그, 같이 먹어. 어. 일단 많이 했네. 아이고, 오늘